자, 이 낮, 이제 오늘 이거 두 개 시간 금방 끝납니다. 자, 이거 종속 3, 4, 이거 하면 끝나요. 왜요? 더 나가게요? 3, 4까지 정도? 여기까지만 선생님 적절하게 나가겠습니다. 적절하게 반장만. 적절하게 선생님이 나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했던, 앞에 했던 그냥 리뷰예요, 리뷰. 자, 무엇을,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로 because라는 단어가 있죠. 자,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자, 보시다시피 because를 쓰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I am so happy란 문장과 I got a present from him 라는 그로부터 자 선물을 얻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중에 이 because라는 접속사는 이 뒤의 문장과 함께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because 뒤에 남은 이 접속사의 이 문장이 꼭 뒤에만 있진 않아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이렇게. 대신에 because it was rainy during the vacation처럼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를 앞으로 보냈을 때는 두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컴마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because를 공부를 했으면 이것도 하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이것과 항상 같이 외우는 내용으로 because of를 우리가 다룹니다. 뭐라고요? Because of. 둘 다 뜻은 똑같아요. 원뭇이기 때문에. 어떤 차일까요? 어떤 차일까요? 이거 맞히신 분? 잘하신 겁니다. 어? 이거 맞히신 분은 5분간 아무 얘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입 다물으란 얘기예요. 뭐, 뭐라고요? 뭐라고요부터 벌써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말할 때는 뭘 주는 겁니까?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가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제발 of가 있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because가 있어요. 아, 정말 창의력이 떨어지는군요. 아, 자, 역시 여러분이 해줄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내가 적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because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접속사는 뒤에 뭐가 붙죠? 접속사는 뒤에. 어? 명사! 저기요. 접속사는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문장이 들어가야지.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가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어, 동사와 같은 이런 문장이 뒤에 들어가줘야죠. 그죠? 그런데 because of는요, 얘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예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거예요. 전치사는요, 참고로 절대 그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접속사만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문장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 뒤에는요, because of 뒤에는요, 뭐가 들어가느냐? 그냥 단어들만 들어가요. 이걸 다른 말로 명사 또는 여러 개의 덩어리들의 말 명사구가 뒤에 들어갑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because는 보다시피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들어간 반면 because of는 뒤에 그냥 명사만 들어가지 절대 문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 자, 다 적으셨죠? 네, 이따 검사해서 안 되신 분들은 방송을 듣도록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오늘 또 했었던 if란 단어, 만약 뭐뭐이라면,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건을 나타낸다 그래, 조건을. 조건, 만약이 조건이죠.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자, 일단 쓰이는 부분 봤더니 중간에 if 또는 앞에 if 이렇게 어차피 두 개의 문장 연결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간에 쓰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맨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단, 이렇게 됐을 때는 뒤에 뭐 적어준다? 콤마를 반드시 적어서 여기까지가 if란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뭐 해주는, 표시해주는 콤마를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또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 I will visit you. 나는 너를 방문할게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할까요? 여기서 이상한 점 봐보세요. 머리 좋은 애들은 금방 알 겁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자, 여기는 will이라는 미래형을 나타내는 미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다시피, 어? 왜 여기는 현재형을 썼지? 그랬더니 아주 코난과 같은 추리를 가진 사람은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이건 지금 일이에요. 코난은 개뿌리. 자, 나는 너를 방문할 거야.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조건이 만약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럼 도움이 지금 필요한가요? 이것도 역시 앞으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할 거란 말로 사실 will need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자리도.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는 이 will이라는 미래의 시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와 유사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코난과 같은 아주 천재적인 기억력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앞에를 보면 되잖아요. 이...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뭘까요, 과연? 자, 바로 앞에 장을 봐보세요. 바로 앞에 장. 바로 앞에 장에 안 나왔나? 바로 앞에 장에 안 나왔나? 아,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 when이나 after나 because라는 접속사 뒤에 will이라는 미래시를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설령 미래라도. 그 이유는 접속사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법이에요. 이거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장도 보면, 어? 나는요, 쇼핑을 갈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난 후인데, 끝마치는 거 아직 안 일어났어. 사실 will finish가 돼야 되는데 보다시피 will이 없어요. 자, 이거하고 잘 보세요. 이 모양 패턴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if를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if가 물론 뒤에 있긴 하지만 여기도 will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여기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같은 형태예요. 자, 정리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그럼 이제 어제 했던 거랑 이거랑 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영어에서 일단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과 하나 더 우리가 했던 거 같이 합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의 접속사 뒤에는 자 조건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오늘 배웠던 if가 있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어요?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한 후에 after, 뭐뭐 하기 전에 before와 같은 이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런 거 또는 if 같은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입니다. 조건이나 시간의 접속사 뒤에는 자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 시제가 미래가 돼야 돼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반드시 현재형으로 쓴다. 이게 오늘 배운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적으십시오. 조건이나 그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 뒤에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들어가니까 이런 접속사 뒤에는 미래 시제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잘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돌아와서 여기도 보세요. 사실은 tomorrow 내일이에요. 비가 내일 오면 여기도 뭐가 돼요? 사실은 아직 안 왔잖아요. It will rain이 돼야 되는데 어? will 안 써요. 어? 그런데 여기는 대신에 뭘 썼어? rain이 아니고 rains를 썼어요. 어? 왜? 제일 많이 안 쓸 수가 그냥 will만 빼버려요. will만 빼는 게 아니고 현재형이란 건 여기 지금 주어가 보다시피 3인칭 단수잖아요. 3인칭 단수는 반드시 동사 s나 es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왜 빼먹고 will만 뺍니까? 넣어야지 이렇게 당연히. 이것까지 꼭 머리에 넣어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will만 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왜 will만 뺐어요? 여기는 왜 will만 뺐어요? 여기는 주어가 어차피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s, es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 it나 she나 he가 쓰이면 will rain이 아니고 rains라는 형태로 반드시 s를 써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냐고 물어보잖아요? 대충 끄덕거리거든요. 나중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내면 다 틀려요. 자,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거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대시입니다. that, 대시입니다. 종속 접속사 that. 그게 뭔데요? 자, 문장 볼까요? 전체로 봤을 때는요, is가 동사입니다. 자, 보고 있나요? 지호야, 보고 있나요? 그럼 주어는 뭡니까? 하면 주어는 이 that을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오 마이 갓. 주어. 자, 이 문장은 다음 같습니다. 물론, 뒤에 true까지가 나머지 부분이고. 자, 무엇, 이것은 is true. 사실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주어 부분이요. 보다시피 문장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두 문장 연결해둔 접속사 that을 썼습니다. 해석은 접속사 that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 라고 해석하죠. 맥스가 아프리카로부터 왔다. 어? 조나다? 아, 미안하다. 자, 적절하게. 자, 맥스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다. 이랬으면 되겠죠? 그런데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가 긴 거를 되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준 주어를, 긴 주어를 빼고 대신에 여기에 이걸 뭐라고 볼까요? 어? 뭐야? 너 뭐니? 이렇게 쓰는 거. 오! 맞아요! 가짜 주어라는 이유로 가 주어를 반드시 씁니다. 그러면 가짜가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진짜가 필요하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주어는 몇 개나 있어요? 가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대시나 대이나 이런 것들은 가짜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 가주어는 이트 단 하나예요. 아무리 어떤 문장을 쓰더라도. 좋죠? 나같이 그냥 뭔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아, 방금 누가 욕을 했는데 기억 안 나. 자, 이렇게 가주어와 진주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 이유는 왜? 주어가 너무 길어요. 긴 걸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영어에서는. 왜 싫어하고 난리냐고요? 그 라한테는 어떡해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사용하고, 그 다음, 이 that 기억나시죠? 우리가,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니? 그러면 영어에서 답은 뭐니? 모를 때 찍을 때 0, 1 쓰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that이오라면 대부분 맞는 이유가 다음 같습니다. 왜? 두 문장이죠. 나는 안다. 그녀는 옳다. 두 문장은 절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두 문장 연결해주는 영 접속사 that을 쓰는데 영어에서 이런 경우에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가십시오. 그냥 빠져있으면 아, that이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숙제예요. 별로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저기 또 다현이가 또 숙제 자기 마음대로 반반만 좀 만드니까 여기 딱 적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